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 라이더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료 게임이고 광고를 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임이에요. 누르면 가속. 이게 뭐 게임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네요. 계속 누르면 회전. 뒤집어지면 죽네요. 저 뭔지 몰라도 피했네요. 보석도 먹고, 튜토리얼인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튜토리얼이. 네, 회전하고, 죽겠다! 오! 뭐야 이거. 저도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바퀴씩 도니까 되네요. 죽을 줄 알았는데. 자, 조심히 가서, 이 보석을 먹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예, 톱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었다. 예,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레벨별 난이도를 클리어할 수 있어요. 1레벨. 이렇게 돌고, 여기서 약간 부족하네요, 힘이.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앞으로 가서, 돌고. 한 바퀴가, 어우, 아슬아슬하게 되네요, 한 바퀴가. 끝입니다. 별 3개겠죠? 뭐 따로 실수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회전. 회전. 뒤로 가네요. 뒤로도 회전. 뒤로는 약간 욕심부리면 죽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욕심부려도 될것 같아요. 회전을. 근데 요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얘는 한 바퀴만. 어우, 됐네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미치겠다. 이게 멍청하게 제자리에서 도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도 욕심. 세 번째는 적당히. 말하면서 하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좀 돌고, 여기는 적당히 끊고, 이렇게 끊고, 앞으로 날아가고. 여기서 아까 한 바퀴 됐었죠? 한 바퀴 돌고, 조심히 한 바퀴 또 돌고. 예, 끝냈습니다. 쉽네요. 레벨 3입니다. 얘는 조심해야겠네, 처음부터. 손 떼고, 살짝, 살짝,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살짝 누르면 될것 같아요. 누르고, 누르고.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톡, 톡, 톡 치고. 아, 이게, 이전 거는 그냥 패스해버려야겠네요. 밑에 걸로 가려니까 위험한 게, 톡, 톡. 자, 톡, 여기서, 한 방에, 왜 이래. 깜짝이야. 아니, 너무 세네요, 이거. 자, 살살. 살살. 이게 타이밍이 한번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긋나면 뒤로 갈수록 이 차이 나는 게 심해지니까, 놓고, 톡, 톡 치고, 세게, 두 바퀴 돌고, 아, 약간 아쉽네요. 네, 끝낼 때가 됐습니다. 톡톡. 살살, 아주 살살, 톡, 세게 한 바퀴, 끝. 어우, 별두 개밖에 안 됐네요. 여기도 뭐 똑같네, 아까랑. 아이고. 한 바퀴, 살살, 세게, 톡. 여기서도 한 바퀴. 끝났네요. 별두 개인 게좀 아쉽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돌아주다가 계속 돌면 안 되고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겠네요. 이쯤에서 그만 돌고. 어휴, 톱이 약간 위험하네요. 아휴, 늦었다. 회전 그만 돌고 각도 잡고 살짝. 이거 어려운데요, 여기. 네, 오토바이로 바꿔서 다시 왔습니다. 트럭이 뭔가 안 좋아 보여요. 뭐 물론 능력치 자체는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어우, 됐네요. 트럭으로는 계속 안 됐는데 오토바이로 바꾸니까 바로 되네요. 트럭이 뭔가 뚱뚱해서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우, 두 바퀴 돌고. 어우, 다시 뒤로 가. 다시 두 바퀴 돌고, 한 바퀴만 돌아야 되나? 예, 됐네요. 요거는 좀 쉽네요. 예, 그 다음 레벨 7입니다. 한 바퀴, 살짝. 한 바퀴, 살짝. 살짝. 여기서 좀 세게. 어우, 이거 어떻게 됐네요. 여기는 시작부터 바로 부스터가 있네요. 아이고, 어떻게 한진 몰라도 뭐 안정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얘는 진짜 쉽네요. 여기는 오랜만에. 레벨 8은 진짜 쉽네요. 이건 뭐야? 맵 같은 경우는 뭐, 어이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한 번에 끝냈어요.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지만 어떻게 한 번에 끝냈네요. 얘는 이제 톱날이 연달아서 있어서, 타이밍을 좀 봐야겠네요. 여기서, 좀만 더 빨리 가면, 두 번째 톱도 바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 아, 힘드네요, 이게. 빨리, 빨리. 제발, 빨리. 아, 이게 타이밍이 안 되는 건가? 일단 뭐 계속 하다 보면 타이밍이 잡힐 것 같아요. 오, 이번엔 좀 여유롭게 됐어요. 아, 여기. 여기 위험해 보여요. 아, 제발. 아, 지금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 건 큰데, 톱이, 아니, 그, 땅이, 세 번째 거부터 갑자기, 땅이 작아져요. 자, 여기서, 집중해서 지금, 예,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얘는 빨간색이 막 움직이는 데 같아요. 위아래로.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이거. 레벨 10부터 갑자기 빨간 색깔 애들이 나오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네요. 이때, 어이구. 점프. 자, 약하게, 약하게, 세게. 아, 이게 딱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손을 놔야 되겠네요. 여기서 손 놓고 있다가 순간 놓으면, 아우, 아슬아슬하게. 이거 뭐야,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함정이 있는 거죠? 자, 손 놓고. 예, 네, 됐네요. 여기 이제 쉽네요. 자, 다음 걸로 통과할게요. 아, 이거 어렵네요, 여기. 다시. 자, 손 놓고 있다가 올라가면, 아이, 한 바퀴 돌고 여기서 그냥 끝머리일 때
그때 올라가면 될것 같아. 이때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힘 빼고 있다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번 지금 빨리. 예, 됐네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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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오, 이거는 별 하나네요. 그냥 별 두 개는 받았네요.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세 개는 힘들고. 뭐야 이거. 어? 이게 집중해야겠네. 톡 톡 톡 톡 톡 됐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어어어어어 뭐야 이거. 실력입니다. 별이 하나밖에 없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벌써 레벨 13으로 왔어요. 자, 조심히 넘어가고 여기도 조심히 넘어가고. 첫 번째 거를 약간 엇박자로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구, 쉽네요. 솔직히 운빨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달려. 회전 회전. 여기 좀 위험해 보여요. 살살 가가지고 살살. 아, 제발. 지금 지금. 어우, 굉장히 쉽습니다.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이 레벨 15네요. 올라가고.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반동? 어이구. 아, 이게 한번 실패하면 죽네요. 한 번에 깔끔하게 반동까지 노려서. 어이구, 이거 좀 어려워요. 살살 끄트머리 살짝 걸리게. 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톡 톡 톡. 이렇게 타이밍이 있네. 톡 톡. 안 돼 안 돼. 이게 단순 반복이어서 어렵네요. 톡 톡. 아이고, 다시 살짝. 너무 살짝. 자, 집중해서 톡 톡 톡 할 수 있다.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 너무 세게 눌렀습니다. 톡 톡. 반동을 이용해서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면 딱이에요. 아, 이거 너무 셌다. 아, 진짜 그냥 못 가나. 자, 이번에 합니다. 톡 톡. 다시 한번 살살. 여기 진짜 살살. 아, 진짜 살살 했는데, 말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죽고. 네, 이번엔 진짜 합니다. 실수 없습니다. 톡. 너무 셌다. 자, 톡. 이 처음에 제가 너무 세게 누르네요, 지금. 자, 살살. 너무 살살. 이 진짜. 톡. 톡. 오, 왜 이래,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갑자기 안 돼요. 잘 되다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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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톡 집중해서. 아,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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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각이 나왔습니다, 이거. 각이 나왔습니다. 각이 나왔.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저거 뭐 어떡해. 어, 왜 이래, 이거. 아, 깜짝이야. 안 돼, 제발. 아, 안 돼. 너무 무리했다, 마지막에. 다 했는데. 이번에 알았으니까. 아, 알아도 힘드네요. 아, 저 좀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한심스럽습니다. 딱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힘들어서. 자, 톡. 톡. 자, 자, 집중해서. 아, 낑겨도 죽네요. 자, 이번에 집중해서 톡. 자자, 톡. 이 경계선만 빨리 넘어가면 돼요. 이 경계선에서만. 굳이 먼저 갈 필요 없고, 이 경계선만 살짝 빨리 넘어가면 돼요. 경계선, 이 지금. 지금, 가만히. 한 바퀴 돌고,
회전 제발 넘어가라, 제발 넘어가라. 아 진짜 아깝다. 자 쉽습니다. 이제 꼭 이러면 시작부터 죽죠. 긴장을 하고. 자 톡. 너무 빠르다. 다시 다시 톡. 이번에 합니다. 톡. 자 경기에서 톡. 경기에서 톡. 경기가 톡. 누르고 경계선만 살짝 넘어가면 돼요. 가만히 있고. 아, 제발! 누르고. 누르고. 그대로. 누르고. 그대로. 누르고. 그대로. 그대로. 한 바퀴 회전. 아, 근데 느려. 느려. 아. 진짜 이거 어렵네요. 그대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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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게 누르고 그대로 누르고 그대로 누르고 기다리다가 한 바퀴 돌고 말이 막 꼬이네요.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벨 15까지만 할게요.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슬슬 멘탈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쉬는 시간은 안 줘요. 지금 이렇게 끝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 빼고는 게임 도중에는 죽으면 또 바로 시작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라이더 15탄까지 한번 해봤는데 무료 게임이고 광고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진짜 좋은 게임입니다. 난이도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하는 걸 봤을 때는 쉬워 보일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쉽지 않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뭐, 튜토리얼도 굉장히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쉬는 시간이나 밥 먹고 간단한 시간 짬짬이 날때 있죠. 그때 조금씩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아주 미세한 컨트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멘탈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인지하시고 중간에 멘탈이 터지면 안 그래도 안 되던 게 멘탈 터지면 더안 되겠죠. 그래서 멘탈 터지면 잠깐 접으시고 나중에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더에 대한 영상이었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